안녕하세요. 드림리개차입니다. 오늘은 냉동 제품을 냉동 컨테이너에다가 상차한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동영상이 길어갖고 지금 최대한 짧게 타임레스 분위기 또는 미니어처 분위기 나게 편집을 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냉동 식품들을 저 냉동 컨테이너에 실을 거예요. 20피트짜리죠. 시계차로 이걸 컨테이너 위에까지 올려주면은 저 위에서 손으로 까대기라고 하죠. 수작업으로 다 차곡차곡 쌓는 겁니다. 근데 항상 이 집은 그 먼저 쌓을 걸저 안에서 놓아갖고 앞에 일부분 좀 치워줘야 돼요. 이 제품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갖고 올라가는 순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중에 올라갈 걸 뒤로 빼는 중입니다. 요새 길이 별로 포장 상태도 안 좋고 또 되게 좁은 왕복 2차선 도로예요. 보시다시피 차선이 그려져 있진 않습니다. 은근히 차량 통행량도 많은 곳이죠. 큰 차들도 많이 다니고요. 거기다가 땅이 별로 포장 상태가 좋지가 않아요. 거기다 더해서 팔레트는 지금 바로 실을 거기 때문에 랩을 감지를 않았잖아요. 그래서 엄청 흔들리는 중이에요. 자, 이런 일은 공터나 또는 한적한 곳에서 해야지 딱 맞는 일이거든요. 이곳은 차량이 통행이 빈번하고 또 도로가 좁고 땅은 울퉁불퉁하고 제품은 흔들리고 삼중고입니다. 여기도 지금처럼 물건을 뚫어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게차가 회전을 해야 되는데 차가 또 많아갖고 되게 위험한 상태예요. 즉 여기서는 팔레트에 지게발 하나 꼽는 것도 부담백배란 얘기죠. 지금 제일 위험한 게저 콘테이너 차 앞쪽에서 이쪽으로 오는 차들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다 우리 또이 추레라 사장님 또왜 여기서 이걸 고치고 계시는지. 이 제품이 조그마더라도 이게 냉동 제품이다 보니까 돌덩이처럼 딱딱하거든요. 저거 한대 맞으면 꽤 아파요. 랩이 안된 상태에서 이렇게 쌓여 있기 때문에 앗 하면 하나씩 떨어질 수 있는데 우리 추레라 사장님이 요 밑에서 뭘 계속 작업을 하고 계신 거예요. 물론 저거 맞아서 치명타까지는 안 될지라도 그래도 사람이 어떻게 다칠지 모르는 건데 왜 여기 계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제발 이거 한번더 부탁드리는데요. 이 지게차 작업하는 데는 근처에 이렇게 계시면 안 됩니다. 신호수 외에는. 신호수조차도 지게차에서 몇 미터 이상 항상 떨어져 있어야 돼요. 제일 위험한 게또 신호수거든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이 추레라 사장님은 이 뒤에서 계속 계십니다. 왔다 갔다 뭐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뭐 수리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뭐 사실 제가 인명피해가 날 정도로 큰 무거운 짐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장비를 운영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신경 쓰는 게 이런 인명사고거든요. 근처에 있지 마세요, 제발. 이런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제가 일하면서 집중도를 높여야 되는데 많이 분산이 되고 있어요. 현재 지나가는 차량 봐야지, 또 거기 왔다 갔다 하는 추레라 사장님 봐야지, 또 물건 흔들리는 거 봐야지. 거기다가 이 땅도 별로 좋지가 않아요. 매끄러운 게 아니고 울퉁불퉁해요. 이 짐이 흔들립니다, 많이. 엄청 미세하게 제가 조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짐이 엄청 흔들려서 참 불안했어요. 항상 이렇게 장비와 사람이 같이 섞여서 일을 할 때는 더더욱 조심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것도 벌써 한줄 무너져 버리죠? 살짝 들고 움직였을 뿐인데 엄청 미세하게 움직였거든요. 엄청 흔들려요. 이게 쓰러졌을 때 파손이 되는 물건 같으면은 이렇게 작업 못하죠.
그러나 이거는 냉동 제품이기 때문에 파손이 가지 않아요. 그러나 이게 파손되지 않는 물건이라 그래서 이거 쏟으면 안 돼요. 우리가 랩이 없지 가오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 뭐 흔들린다고 쏟아지면 뭐 되겠습니까? 가오는 갖고 살아야죠. 아 근데 자꾸 너무 흔들리네 이거는 정말. 가오고 뭐고 이거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네요. 천재지변이나 마찬가지죠 이거는. 뭐 들었는데 지 혼자 자빠지는 걸 뭐 어떡합니까? 이거 넘어지는 건 지게차 운전 실력 아닙니다. 이거는 초보자나 경력자나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요즘 몇 박스 또 떨어졌거든요. 이때 여기 사람 여기 있었으면은 머리통 깨져요 이거. 약 2m 위에서 한 10kg 되는 돌덩이가 하나 떨어진다고 생각해봐요. 머리에 맞았다고. 꽤 아프지 않겠습니까? 다행히 저거 떨어질 때는 그래도 출혈아 사장님 지금 여기 안 계셨네요. 지금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방금 그 물건 쏟아진 거는 지게차 탓 아닙니다. 이거는 100% 물건 탓입니다. 지금 랩도 한 줄을 감겨져 있고 높이 쌓여 있어갖고 땅도 비스듬한데다 울퉁불퉁까지 하니까 이건 방법이 없어요. 천재지변과 똑같은 거예요. 요 물건은 그래도 높이가 좀 낮은데 아까처럼 높이가 높은 거는 저런 거 넘어가는 거는 오늘 지게차 시작하신 분이나 10년 전 20년 전에 하신 분이나 똑같단 얘기죠. 이 상태에 수평 맞춰서 올리기만 했는데 넘어지는 건 뭐 방법이 있습니까? 아, 출혈아 사장님 저기 또 계시네요. 왜 자꾸 오세요? 사실 오늘 영상은 마스트캠이라고 또 하나 더 설치돼서 촬영된 게 있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적나라하게 나와서 제가 이걸 뺀 겁니다. 지금 영상으로는 저기 출혈아 기사님 별로 위험해 보이지 않으시죠? 그 마스트캠을 보면은 어느 정도 위험한지 더 잘 보입니다. 그러나 그거는 제가 빼겠습니다. 제가 그 영상을 한번 분석을 했었어요. 동영상 편집을 위해서. 그때 빈 지게발로 돌아갈 때 저분이 지게발 근처까지 왔었거든요. 지게차 반 끝이 완전히 면도칼 같아요. 날카롭다는 얘기죠. 거기다 쇳덩어리이기 때문에 살짝만 닿아도 발목 끊어집니다. 그 정도로 위험성이 있는 건데 그거는 저도 인지를 못하고 저분도 인지를 못한 상태였더라고요. 그 동영상.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이 지게차 하시는 분이 그 딴 걸 다 본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못 보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 사이에 위험도 생기는 거고 그때 사고가 발생하는 거예요.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근처에 안 오시면 됩니다. 지게차 회전 반경 근처에는 오지 마세요. 작업자 외에는. 다른 작업하면서는 여기에 신경 쓸 겨를이 없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 부분만 따로 뽑아서 편집을 하려다가 이렇게 삭제가 돼버렸어요. 그게 동영상이 날아가 버렸는데 정말 위험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한 번 더 강조. 지게차 작업 반경에는 들어오지 마세요. 저 지게차는 나를 보고 있지 않습니다. 나를 보호해 주지 않으니까 지게차 근처로 가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지게차 시야는 실질적인 시야입니다. 이게 그 외에 제가 마스트캠이나 포크캠 같은 경우는 제가 못 보는 시야예요. 그걸 제가 분석해 보면은 상당한 위험한 게 굉장히 많이 보여요. 오늘 얘기는 비단 이 지게차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모든 장비는 다 마찬가지라고 봐요. 굴삭기나 뭐 크레인이나 또는 대형 덤프나 대형 화물차나. 본인 목숨은 본인이 지키는 거예요. 누가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래도 20피트 금방 채우지요. 거의 다 채워가고 있어요. 아 참 근데 이게 20피트 맞긴 맞나요? 20피트가 안 되는 것 같아. 금방 채워지는 거 보면 제가 모르는 또 사이즈가 있었나요? 그거는 뭐 우리 출혈하시는
로즈달마 TV님이 답을 주실지도 모르겠네요. 작년에 출혈하는 20피트, 40피트만 있는 줄 알고 있었거든요. 냉동 콘테이너는 좀 작은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제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 20피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다면 저분들이 참 작업을 빨리 하시는 거죠. 20피트 콘테이너를 저렇게 빨리 채우시다니. 하긴 이것도 처음 예전에 작업할 때는 한 3시간 걸린 적도 있었어요. 물론 다른 요인도 있었지만 오늘은 되게 빠르네요. 아, 그때는 냉동 창고에서 빠를 때 씨르는 작업을 같이 해갖고 좀 더 오래 걸렸나보네. 지금은 다 준비된 상태에서 하니까 훨씬 빨라지고 있네요. 지금 이 물건도 엄청 흔들리는 물건이에요. 보시다시피. 아차하면 넘어가는 물건들이죠. 이건 그 20피트 채웠는데 1시간 한 10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10분인가 20분 정도. 내가 1시간 반은 안 걸린 것 같아요. 실제 타임으로다가. 날씨 탓도 있겠죠. 요즘 기온 같으면 딱 일하기 좋은 기온 아닙니까? 여름 같으면 이렇게 일을 못하죠. 이제 몇 바르트 진짜로 남지 않았네요. 거의 끝까지 다 왔죠. 그 앞에 잔뜩 쌓여있던 물건이 어느새 저 안으로 다 들어가고 말았군요. 오늘은 요거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작업 중인 장비나 지게차나 뭐 포크레인이나 이런 게 있으면은 절대로 회전 반경 근처를 가지 마세요. 그냥 딱 신호수와 보조 작업자 외에는 옆에 있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다음에 하세요. 방금 언급한 그들조차도 장비에 너무 붙어서는 안 돼요. 일정 거리는 뛰고 있으셔야 돼요. 오늘도 동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